자, 이 접시는 제가 이렇게 가루를 모아서, 털었던 가루를 모아서요, 방향제로 쓰거나, 또 부엌에서 뭐 김치, 고기, 생선 뭐 이런 거 만졌을 때, 얘로 손을 비벼 쓰시면 손에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루를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립백 추출하실 때, 얘도, 온도를, 이제 집에서는 온도계가 보통 없으니까 끓자마자 그냥 부으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커피를 너무 100도, 막 98도 막 이렇게 내리시면 이게 열을 너무 더 받아서 맛있는 맛보다는 쓴맛이나 탄맛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온 추출, 막 100, 물그 포트가 꺼지자마자 바로 하는 추출보다는 네. 이렇게 옮기면 또 식기는 하는데 안 옮기고 바로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포트 직접.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식힌다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뜸을 들일 건데 얘는 10g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안 붓고요. 그냥 저는 원두 추출량만큼만 물을 부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뜸 들이는 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고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맛이 끓어져 나오질 않아요. 추출은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불릴 시간을 주고 불리는 데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원두 물량은 네. 내리는 양만큼 10g이면 10g. 근데 너무 딱 맞춰서 하긴 그러니까 제가 보통 1.1배라고 얘기해요. 10g이니까 11g, 20g이면 22g, 25g을 넘지, 1.2를 넘지 말아라.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추출할게요. 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드립백 추출도 이왕이면 좀 정석껏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말이 쉽지, 그쵸? 그냥 물을 쭉 부는 경우도 계시고, 이제 막 드립, 뭐, 개드립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날로, 그냥 날것으로 러프하게 먹는 커피도 맛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필요도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맛이 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맛을 가지려면 이렇게 저렇게 내려보는 것도 맛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정석, 그거보다는 조금 날림도 해보시고, 정성도 기울여 보시고, 그러면서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벌써 2분, 뜸 들인 시간 포함해서 2분이 흘러가고 있어서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자, 양은 얼추 100ml가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립백을 분리를 하면 양이 줄겠죠?